오늘 상승이 2명이고요. 보합이 3명입니다. 하락을 예상한 전문가는 없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 권장 예상하면서 코스맥스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상승장 전망하면서 HD 현대인프라코어 주목하고 있습니다. 데일리테마의 현상철 이사, 보합 권장 예상하며 신성 델타테크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상승장 예상하며 SK하이닉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대봉LS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무가 먼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발 훈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현재 미국 시장은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글로벌 시장의 기업들의 실적들이 상당히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상승세가 좀 지속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일 같은 경우는 IMF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 자체를 좀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역시 예상했던 것보다 개선된 117.0포인트로 발표가 되면서 결국에는 소비 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완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제조업 지표가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발현됐었는데 소비 지표라든가 그다음 물가 지표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은 이루어지겠으나 이후에 연준의 스탠스에서 좀 매파적인 흐름들이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역시 좀 좋게 발표가 됐는데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성장 속도가 좀 둔화됐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시간에서 조금 약세를 좀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최근 한국 증시에 대한 움직임들은 지수 자체의 문제는 없습니다만 몇 특정 종목의 수급이 쏠림 현상이 정말 극에 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스코 그룹주라든가 그다음에 고보 그룹주라든가 LS 그룹주 이런 쪽을 쏠림 현상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렇게 된다면 그 외의 종목들은 좀 소외받는 상황이 좀 이어지면서 하락 개수는 좀 늘어나고 상승 개수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조금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줄 때 종목 공략이 유효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상승 중에 있는 종목들도 추격 매수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수급의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좀 완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성웅 차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스닥의 2차 전지 열풍이 이제는 코스피로 옮겨붙은 모양입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오늘 장세 미국 증시만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반도체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죠. 그런 점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에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아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종목에 대한 쏠림 부분이 좀 심화되는 양상이 굉장히 좀 우리나라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그 안 좋은 것보다도 이 지수 전체적인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항상 부담을 갖고 어떤 시장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에코프로, 포스코, 특히 또 이제 LS 이런 2차 전지 쪽에서의 이 특색이 있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 나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종목들에 대한 어떤 이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다른 이제 모멘텀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 외국인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그 약간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시장 전체로 접근하는 것보다도, 이런,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에 대한 어떤 섹터, 그 비율에 대한 변화 부분을 계속 지켜보고, 또 이 부분이 좀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방향을 체크한 이후에 시장을 좀 바라보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FOMC 경계 심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의 시장에서의 반응하는 속도는 좀 제한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별로 접근하는 전략이 제일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성훈 차장께서도 쏠림 현상 분석을 해주셨고요. 외국인의 수급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영훈 전문가님. 네, 오늘 제 관심 종목으로 보이는 종목은 코스맥스, 어제와 좀 동일하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ODM, OEM 화장품 회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중국 내에서는 자국산 브랜드를 선호하는 애국기 현상이 좀 공세를 이루고 있다라는 기사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 브랜드를 보유해서 판매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좀 줄어드는 반면 ODM 쪽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기업들의 실적들은 상당히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코스맥스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으로 좀 미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코스맥스는 인도네시아에서 자체 브랜드를 좀 출시를 하면서 이제는 B2C 사업까지 브랜드를 보유하는 대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성장 모멘텀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성장 기대감과 함께 기관성 수급들도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좀 10만 원 급하고도 노려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자국산 화장품을 선호하면서 이 ODM 업체인 코스맥스가 주목받을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HD 현대 인프라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뭐 건설, 기계에 대한 섹터가 건설 업종들이 잘 나가죠. 역시 우리나라 내수보다도 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시장에서의 수요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좀 엔진 부분 쪽에서는 이 뭐 발전 인프라나 렌탈 수요가 지금 견조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H형 현대 인프라코뿐만 아니라 건설 기계도 전력 기계 업종은 꾸준하게 잘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방산 주가도 많이 겹치죠. 이 K2 전차에 대한 엔진 부분이 납품이 되고, 또 계열사형 어떤 소형 엔진에 대한 이 대체 등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 올해 1, 2분기 실적보다도 하반기 실적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두 자리에서 돌파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 2분기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종목들 좀 챙겨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HD 현대 인프라 코어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